최예슬 골키퍼가 한 번에 잡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길게 던졌는데요. 역습 갈 수 있죠. 자 많은 선수들이 올라와 있었던 화천 K스포 수비 숫자는 5명입니다. 공격 숫자 3명이에요. 아, 직접, 직접 갑니다. 직접 골! 교체로 들어온 강지은 선수가 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예, 강지은 선수 급하게 교체로 들어왔거든요. 고민정 선수를 대신해서 들어온 강지은 직접 돌파를 해내면서 직접 슈팅까지 가져갔고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출전의 기록은 있었지만 득점이 없었던 강지은 선수가 시즌 마수거리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창녕 WFC는 서울에 이어서 화천 역시 본인의 리벤지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전반전 정말 어마어마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예슬 골키퍼로부터 시작됐던 역습 기회 강지은 선수가 엄청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지금은 이네스 선수를 비롯한 다른 선수들이 양 옆으로 퍼져주면서 공간을 많이 만들어줬고요. 공간이 생기니까 자신감 있는 돌파 그 이후로 슈팅까지 결국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역시나 수비는 이네스 선수에게 몰릴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 공간을 파고들었던 강 지금 유니선 선수 아 지금은 뺏겼어요. 가운데로 자 바로 공격 기회 맞이합니다. 위재현 위재현 슛! 잘했습니다. 자 세컨볼! 들어갑니다! 최진아 선수가 또 한 번 진정팀의 비수를 꽂습니다. 스코어 1대1. 이렇게 된다면 최진아 선수 친정팀 킬러라고 불러도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두 경기 연속 친정팀을 상대로 골을 기록하게 됐고 위재은 선수의 첫 번째 슛이 좋았기 때문에 아 예 그리고 지금 최진아 선수의 셀레브레이션이 있었고 위재은 선수와 최진아 선수의 합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최진아 선수는 득점을 하게 된다면 카메라는 무조건 최진아 선수를 향합니다. 네. 최진아 선수 정말 골 넣는 걸 보는 재미가 있는 선수예요. 네. 결국에는 빠른 타이밍에 화천 K스포 최진아 선수가 동점 득점을 만들어냈는데 이 슈팅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최예슬 골키퍼가 정말 어려운 슛을 막았지만 세컨볼은 결국 최진아에게 흘렀습니다. 네. 최진아 선수가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동점골을 만들어냈고요. 이제 양팀의 스코어는 1대1이 됐습니다. 오히려 선제골을 넣은 이후로도 분위기를 잡아갔던 것은 창녕이었지만 자 이번에는 공간이 생겼는데요. 정지현 정지현 치고 갑니다. 치고 갑니다. 정지현 박스 안쪽 꺾어줍니다. 뒤쪽에 슛! 굴절 다시 한 번! 다시 골! 이번에도 최진아 선수입니다. 결국 화천의 해결사 누굽니까? 최진아입니다. 네, 결국에는 최진아 선수가 지난 경기에 이어서 오늘 경기도 멀티 득점을 기록합니다. 맞습니다. 최진아 선수 지난 경기도 득골, 이번 경기도 득골, 그리고 고유진과 함께 재치 있는 셀레브레이션까지. 네, 최진아 선수가 결국에는 오늘 경기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아, 화천이 이번 시즌 강팀이 된 게 정말 느껴집니다.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가는 경기에서도 정말 어렵게 어렵게 결국은 지지 않고 비기거나 이기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확실히 강팀으로 가는 비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굴절이 발생을 했고 침착하게 마무리를 지었던 최진아 선수입니다. 이 상황에서 기가 막히게 팟포스트를 보내요. 네. 사실 정말 많은 집중력이 필요했던 슈팅이었는데 아 정말 침착하네요. 네. 아 최진아 선수 오늘 본인의 킬러 본능을 마음껏 보여줬고 이렇게 된다면 최진아 선수 역시 다섯 골 계속해서 득점한 경쟁을 펼칠 수 있겠습니다. 스로인. 아 앞서가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전방 압박 보여주고 있고 자 끝까지 나가면서도 네. 최진아 선수는 이